반갑습니다.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진아입니다. 네, 제가 두 달 전에 람팜팜 앨범을 냈는데요. 그래도 제가 의도했던 대로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,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감사했어요. 제가 혼자 정하기엔 좀 확신이 부족할 때가 많아서,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들려주면서 이거 어때? 어때? 계속 물어보는 편이에요. 되게 뭔가 멋지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, 기존이랑 좀 다른 느낌이다 라는 반응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음악 안 하는 친구들한테도 들려드렸는데도 괜찮은데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데 멋있는데? 네, 그래서 그러면 괜찮겠다 싶었어요. 네, 맞아요. 이번에는 목소리를 이제 합창단을 좀 구해서 했는데요. 제 목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가사를 불렀으면 좋겠어서 구했는데, 왠지 모르게 후배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더 의미 있게 전단지도 붙이면서 학교 찾아가서 직접 구했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나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선정해서 같이 했는데, 막 뮤직비디오까지는 상상을 했는데 무대까지 같이 서봤어요. 스케치북 무대에도 같이 섰는데 너무 저는 기억에 남고 진짜 좋은 추억이었어요. 제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제 노래를 부르면 되게 또 다른 느낌이고, 저는 더 뭔가 더 입체적으로 노래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, 더 많이 해보고 싶은 작업인 것 같아요. 저는 여러 가지 음악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, 되게 옛날 재즈 음악도 되게 좋아하고, 뭔가 딱 하나의 장르라기보다는 제가 요즘에도 작곡을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장르를 자연스럽게 소화시키는 그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리듬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하나의 장르보다는 여러 개 퓨전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요즘에는 키스 더 레드 음악도 많이 듣고 있고, 이번에 더 인터넷 앨범도 되게 좋게 듣고 있어요. 재밌게 듣고 있어요. 이번에 이제 화성에서 하는 공연도 있고, 4월에 단독 공연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공연을 오랜만에 준비하는 만큼 뭔가 음악에 좀 초점을 집중해서 두고 싶은 마음이 있고, 같이 모였을 때 되게 약간 힐링 받는 느낌의 공연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에요. 그래서 혹시 보러 오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오세요. 주저하지 마시고 오세요. 너무 많나요? 이게 딱 한 사람만 꼽기에는 너무 어려운데, 그래도 되게 자주자주 생각나는 아티스트는 루시드 폴님 음악을 되게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걸을 때 많이 듣고, 그리고 가스펠 음악도 많이 듣는 편이에요.
오늘 되게 롤링스톤 코리아 인터뷰 되게 재밌었고 너무 감사했었고 제 사진도 너무 예쁘게 심혈을 기울여서 찍어주셔가지고 너무 저한테는 감사했고요. 공연 4월에 있는 단독 공연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. 제 음악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계속 좋은 음악 만들도록 노력할게요. 여러분 올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